안녕하세요. 전명석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미국 아마존에 상품을 론칭하고, 영업 마케팅을 하며,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대행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업 마케팅 대행사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아마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트렌드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 공통의 그런 트렌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향후 미국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 정도의 아젠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지표적인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다섯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영향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전 세계의 GDP가 전년 대비 한5% 역신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은 한 6%까지 역신장을 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미국의 국한에서 미국의 이제 특별히 이제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의 소비 지표가 3월 달에는 약9% 역신장을 했고요. 전월 대비 4월 달에는 무려 16% 정도의 역신장을 했습니다. 뭐 가히 뭐 메가톤급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소비 부분이 전체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장이 다운되면은 미국 GDP 전체가 다운되는 그런 동반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한번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의류 부분과 액세서리 부분 같은 걸 보시면은 전월 대비 한 80%의 역신장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무려 90%의 역신장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극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두 망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변화가 이번에 발생이 된 거죠. 기타 카테고리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적게는 30%, 또 일반적으로 한 50%까지도 다 역신장을 했기 때문에, 가히 정말 메가톤급 변화가 4월 달에 발생을 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재밌는 부분을 보시면은,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는 전월 대비도 성장을 했고, 전년 대비는 무려 20%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온라인 쇼핑의 소비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작년에 12%에서 올해 4월 달에는 17%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마존 부분을 보면은 아마존은 뭐 전년 대비 무려 30% 정도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소비가 거의 뭐 사라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모든 소비들이 온라인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합당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소비 변화에서 다섯 가지의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은 미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가 미국의 일상의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득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unemployed 실업자들이 무려 3천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그다음에 제조업의 뭐랄까요? 제조업의 붕괴 등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론 뭐 미국 정부가 일정 부분은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언임플로이먼트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득 감소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홈 라이프죠.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가정 생활 중심의 패턴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그런 트렌드 일상을 크게 바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부분이 미국의 일상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물론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현상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미국의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의 아젠다로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메이드 인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가 이탈되고, 그다음에 생산 기지와 관련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하나의 큰 아젠다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소득 감소의 영향은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상품을 보면은 코어 제품이 있고 사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그동안의 이제 핵심과 코어에게 특별한 부분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핵심 상품에 대한 회전율이 높아지고, 구색 상품 같은 경우는 급전직화로 판매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고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한인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는 게, 그동안 이제 한인 커뮤니티는 의류 산업과 부동산 쪽에 비중을 많이 뒀고, 그리고 이제 식당 부분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의류가 이제 붕괴되면서, 식품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서, 의료 부분과 의료 서비스 관련된 어떤 사업, 그리고 이제 식당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만 이런 한식당, 코리안 레스토랑 관련된 그런 산업들 이런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사업으로 저는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홈 라이프와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IT 연관 산업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도 뭐 이미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증가가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머무르다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므로서 놀이문화. 그동안은 아웃사이드에서 병행했던 놀이문화가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놀이문화 관련된 연구와 작업들이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밖으로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 홈 피트니스 같은 사업도 이제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펫 관련, 우리 애완동물 관련된 산업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 안전 면역 부분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첨예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포지셔닝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상품이나 사업은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해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온라인 비중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전환점으로 이번 코로나 시대를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신장을 했고,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작년 초에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근데 올해 4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1억 5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의 멤버가 새로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바이어를 이제 직접 만나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품을 소개할 때도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뭐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상품을 배송해서, 상품은 전달은 됩니다만, 상품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상품을 잘 만드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겠지만 앞으로는 더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란 부분은 이 부분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부분에 대한 제품의 기피 현상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중국 내 생산 기지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과 중국 내에 있는 생산 기지가 다시 미국으로 급배가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 내에서 현지 제조 기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이제 유통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조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과 기업이 이머전시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재발되면 어떻게 물량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그런 한국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게 이제 조금 확대되면 글로벌리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전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sustainable supply chain,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전개하거나 미팅을 해야 된다면은 상품 자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기본이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프라이빗 라벨 제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물량 공백 사태가 발생되면서 주요 리테일에서는 주요 마켓에서는 그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가 상당 부분 그 내셔널 브랜드나 수입되는 브랜드 제품들의 공백 공간을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빗 라벨 제품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프라이빗 라벨 쪽으로도 좀더 공격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아마존 사업 부분은 정말 중요해진 타이밍이 된것 같습니다. 아마존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존을 생각할 때 아마존은 레퍼런스 효과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존에 론칭을 하고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 랭킹이 되면은 그게 생각보다 큰 레퍼런스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온라인, 특히 아마존 쪽에는 여러분들이 아마존과 오프라인을 뭐라고 합니까? 양쪽 날개라고 그럽니까? 그두 개의 날개를 동시에 공략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파트너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개할 때 아이디어가 사실은 전체 상품의 50%라는 말이 마케팅 쪽에서 있는 말 중에 한 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해외 사업을 할때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좋은 파트너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런 열정을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파트너를 잘못 선정하면은 생각보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일단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실행하는데 정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